자, 오케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2019년 3월 1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골도화 하는 날. 하지만 실수는 좀 자중 해야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네, 모든 팬킹 가버리고요. 어제 우리 그 초상화를요 다 여기 인게임에다가 적용을 시켰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이쁘게 다 담아놨는데, 자, 근데 하나 문제가 있었죠? 누구였죠? 재민이, 리트벨의 숲의 재민이. 이게 재민이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세 명이 하나의 단위예요. 자,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재민이 패밀리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저는 노력해도 손이 안 따라주는데요. 아, 그게 그 그림 그리는 건요, 이게 그 막 일주일 막 이래가지고 그 확 느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뭐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 이거 치시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 그 그림쟁이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뭐 그 그림 그리는 튜토리얼 뭐 되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뭐 그거 참고하시면 그 그림 실력 좀 늘지 않을까요? 아무튼 간에, 아, 아까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약간 그림 이야기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림 그린지가 이제 거의 한 17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뭐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연필로 종이에 그리는 거 그림하고요 컴퓨터로 그리는 그림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뭐 펜선 이라든가 느낌이 다른 것 뿐이지 실력은 공유합니다. 뭐 종이에 대고 그리는 그림은 엄청 잘 그리는데 뭐 컴퓨터에 대고 그리는 건 엄청 못 그린다 이것도 아니야. 기본 베이스가 되면은 알아서 잘 그려져요. 손이 돼. 손이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그 타블렛을 처음 사게 되면은 그 약간 이질감 있죠. 막 유리에다가 그 볼펜을 대고 그린 느낌. 막 미끄러진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이게 적응이 되면요 결국은 이제 똑같아져요 스타일이. 종이에 대는 거랑 그 컴퓨터 그린 거랑 결국은 따라갑니다. 컴퓨터에서 손으로는 안 되던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게 있어? 몰라요. 저도 요즘 제 연습장에다가 안 그려봐가지고. 아, 물론 안 될 수 있어. 컴퓨터는요 좋잖아. 컨트롤 Z 이거 실수하면은 컨트롤 Z 쉽잖아.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종이에 해보라면 나도 안 되듯.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재민이 나오시죠. 재민이. 자, 재민이 나오실게요. 오늘은 재민이만 합니다. 야한. 헤헤. 안녕하세요, 재민TV입니다. 이거 얼굴만 봐도 이거 웃기네. 이거 욕 한 번 잘 생겼어. 자, 무튼간에 자 패밀리이기 때문에요 이거 지금 NPC 스프레이트가 한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복사합시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각자 찢어지죠. 근데 이거 Y축은 요구나. Y축 그대로 하고요. 1.1 Y축 그대로인가요? 이거 가끔씩 소수점이 이게 어긋나더라 이게. 자, 그 다음에 X축 옮겨보자 이건. 자, 재민이 부진술. 이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민이는 가장 앞에 나와주셔야 돼요. 포워드 1 하겠습니다. 1하고 나머지는 2로 하고요. 네, 요거는 NPC 페이스 레프트, 요거는 라이트라고 하죠. 오케이. 그 다음은 요거는 센터. 고나 새로운 아이돌 그룹인가요? 아이돌이야 아이돌. 와, 오케이. 뭐 요즘 이제 유튜브 스타도 있긴 하지. 유튜브 스타야? 재민이 아이돌? 아무튼간에. 자, 일단은 자 누님 나오시고요. 누나.
그 다음에 자 삼촌 나와보도록 할게요. 삼촌 이거 모두님 이제 방송했을 때는 그 삼촌 역할이 거의 뭐 그냥 욕먹는 용도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했죠? 네 욕만 먹었죠 삼촌은. 아닌가? 뭐 감자하고 당근 캐 감자 캐고 당근 캐고 어 물고기 잡고 와 힘든 건 혼자 다 하셨네. 학교를 안 갔어. 와 그거 언제 쪽 저기 가요야? 어 혹시 님 나랑 비슷한 동나이 때? 그거 되게 옛날 가요인데. 아무튼간에 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이게 그 제 그래프 그러니까 소스는 일단 공유를 하거든요. 로직은 하나입니다. 지금 그게 제 문제야. 로직은 하나인데 쟤만 저 녀석만 지금 두 개를 켜야 돼. 아 심지어 이제 말을 할 때요 그 우리 애니메이션 있죠. 말을 할 때 애니메이션 쓰는데 어? 누나가 말하면은 누나 애니메이션 써야 되고 삼촌이 말하면은 이 삼촌한테 애니메이션 써야 돼요. 자 그것도 조금 문제긴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거의 도로에 전차될 때? 뭐야 언제 쪽이야? 그거 저기 제 50 아니야? 넘어갔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을요 알파 값으로 줄여야 돼요. 알파 값 이렇게 줄입시다. 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재민이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요거 둘 자체를 다 칼날을 다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재민이는요 일단은 자 그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재민이 경우에서만 요거 알파 값을 올리자. 자 그럼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그 스프레이트가 NPC 30번대입니다. 30번대니까 미트 NPC 아이디 요거를 20으로 하면 되나? 20? 20? 세번째거든요 리틀베리 수비 맞나요? 자 우리가 한거 어제 한거 한번 봐보죠. 요거죠? 우리가 어제 10시 만들었던 그 미연시 가슴 시스템 다이얼로그입니다. 요거 SC구요. 자 보자. 자 20번째 볼게요. 어디선가 욕 한 바가지가 귀 속을 때린다. 맞죠? 네. 뭐야 왜 사라져? 귀 속을 때린다. 안녕하세요 재민팀입니다. 오케이. 무튼간에 자 지금은 재민이죠? 재민이 NPC 30번. 자 그런데 일단은 일단 이거 둡시다. 이렇게 두고 그러면 20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난 NPC의 아이디가 20이 넘으면은 20번대 20번대면은 요거 하고 뒤에 아까 그 패밀리 부분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그거는 어디에서 해주나요? 자 누가 해줄까나. 요거거든요 요거 다이얼로그 맞나요? 미트 NPC 아이디 미트 NPC 아이디가 20번 때면은 켜줘야 돼. 자 여기 스타트 커뮤니케이션 있죠? 여기 할게요. 여기다가 set 알파가 있나요? set 알파 더빙도 하시나요? 누구요? 저요? 난 더빙 안 할 듯? 그 지금 여기에 총 7명 중에서 목소리가 들어간 사람은요 오로지 누구? 아 발디 선생님. 발디쌤밖에 없어요. 발디쌤밖에 발디쌤 외에는 뭐 따로 목소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저거 그 모도님 하신 거 널로 해도 지금 우리가 넣는 대사랑 그 모도님께서 더빙 하셨던 말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리. 그거 안됩니다 그거는. 자 스프라이트였어요. 스프라이트 두 개. 하나는 레프트 하나는 라이트 둘 다 1 넣어주시고 사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자 비교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비교합시다. 일단은 인티저
인티저. 자, 20번 되죠? 20번 대. 그 다음에 브랜치까지 있다. 그냥 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불륜값 가져오기 위해서 비교까지 해줘야 됩니다. equal 20이랑 밑에 id랑 동일하면은 요거를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사실상 이게 우리 게임 컨텐츠에 맞춰서 이 더빙 한다는 게 이게 그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약간 좀 핫했던 게임 뭐였죠? 빙사공. 아 필리아 어른공주 빙사공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아예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아예 그냥 팀을 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더빙이 가는 거고요. 솔직히 저는 그냥 아마추어 팬게임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쉽게도 그런 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래프 하나 넣을게요. 재민이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재민이 패밀리 세팅이라죠. 세팅 왜 재민이냐? 세팅 재민 TV 패밀리.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20번 때면은 요거 두 개 켜주고 그 다음에 할 거 하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세팅 해주고요. 아 맞아, 근데 이거 그 말을 할 때 해야 되는데, 말할 때 맞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독백인데도 아마 나올 거야. 독백인데도 아마 나올 겁니다. 독백일 때 나오면 안 되고, 그러면은 요 화살표 다시 뺄게요. 어디냐, 여깁니까? 빼주고 독백일 때가 어디지? 어디 보자. 말을 할 때, 처음 말을 할 때. 온 넥스트 토크. 아, 넥스트 토크. 보통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독백 시작하다가 그 다음 대사 때 보통 이제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물이 나올 때 요거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요거 복사하고요. 요거 떼고요. 뭐 여기다 넣어줘. 여기 두 개. 얘는 모듈을 따로 둘게요. 모듈을 따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유니티 이벤트 넣을게요. 이벤트. 여기 유니티 이벤트 있거든. 여기에서 재민. 자, 재민이란 이벤트 받으면은 그 재민이 패밀리들을 다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그래프가 보기 편해요. 이렇게 두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만 쓰면 돼. 이 이벤트만 날리면 됩니다. 그럼 온 넥스트 토크에다가 하면 되겠지? 온 넥스트 토크? 온 넥스트. 자, 넥스트 하는데, 요거 하면 되나? 온 토크. 이제 초이스. 넥스트 파스 하기 전에 날리자. 자, 여기서 제가 날릴게요. 트리거 쏘는 건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유니티 이벤트. 그래서 재민. 오늘도 나는 게 생됩니다. 약간 좀 프로그래밍적이 좀 오늘 좀 세기 때문에 제가 골도 할 수 있어요. 골도 주의. 골도 주의하시죠. 아무튼 간에 네. 자, 요거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 잠깐만요. 어? 야, 펄스랑 추르랑 같이 들어갔냐?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컨트롤 Z 누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였지? 이제 초이스가 추르면은 잠깐 뭐야? 이건 뭐야? 방금 내가 알고 내가 까먹었네. 추르 할 때 이거 안 들었을 텐데. 잠깐 빼보세요. 펄스일 때만 해야죠. 펄스일 때 하고
잠깐만. 그래 이렇게 했었어. 좋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20분 남았죠? 혹시 모르니까 재민이는 딴 걸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아쉽게도 이거 아직 그 리트베르숨 이야기에 대한 요거 배경음악이 없어요. 이거 조만간 그 작곡가님께 말씀드려야 할 듯. 밑밥 가는 건가요? 아니 밑밥 가는 건 근데 원래 원래는 그래. 오 됐다! 오! 안녕하세요? 재민TV입니다. 오 됐다! 아 나오네! 근데 야 3명이 야 무슨 뭐 3명이 나오니까 약간 패거리 같다 패거리. 저기요? 약간 패거리 같네. 나 다시 한번 볼까? 그리고 이거 데이터 이거 엔터는 올라왔네. 세이브. 다른 분들은 안 나오는데 오로지 쟤네는 요거 패밀리 세 명이 같이 나와야 돼요. 자 실행해 주시고 두루두루 예. 안녕하세요 데이트입니다. 오케이. 아 굿! 아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 돼요. 자 나오는 거는 좋았어. 자 들어가는 거는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아 이러면 됩니다. 예 굿. 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애들 넣어볼게요. 제로. 자 다른 사람일 때는 저 뒤에 패밀리 두 명 나오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요 테트리스 한번 볼게요. 테트리스. 오케이. 잠깐. 아 오케이 굿. 좋아요. 혼자 나왔다 지금. 리서샤. 근데 뭔가 나올 때 한꺼번에 나오는 거보다는 한 명씩 순서대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명씩 순서대로. 한 명씩 순서대로? 한 명씩 순서대로? 그냥 크기를 늘려야 되나? 아 이게 그 크기 늘리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한 명씩 순서대로? 사실 그냥 뭐 요거 그 알파카 넣지 말고요 그냥 애니메이션 해도 되거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 요거 다 트윈 써볼까? 그래 너무 한꺼번에 나오긴 했어. 그래 좋아요. 오케이 약간 그 의견 반영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스케일 해가지고요 듀레이션 1초가 아니고 한 0.4초간 아이디 제로 투 1.1 크기로 오케이 딜레이 한 0.3초 너 0.2초 너 0.1초 하고요 요거 복사해서 카피해서 자 오토플레이 오토킬 끄고요 오토킬은 꺼도 돼 이거 딱 한 번만 신어놨구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붙여놓고 N은 0.4초 뒤에 나오세요 아 요렇게 하면은 이제 차례차례 나올 겁니다 그럴 거예요 자 되었습니까? 예, 또 크기 왜 이래? 이거 1.1이었죠? 1.1 아 크기도 줄여야 돼 크기 줄이자 0 0 0 0 0 0 그치 안 보여야지 좋습니다 세이브하고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지 우리 이미 그래프 분리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알파 값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트윈 리스타트만 지켜주면 알아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됩니다. 너 아이디 제로 끊어주고 해주고 아 정말 참 쉽죠. 좋아 그럼 한번 이렇게 요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님 팬게임 개발 방송입니다. 골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108회차 108회차 모두님 팬게임 겸연이고요. 오늘은 어제 했던 거에 약간 연장선상으로 그 잼미니 패밀리 약간 살짝 지금 손 좀 보고 있습니다. 저걸 코딩을 했다면은 그럼 이제 첫 번째 팬게임 같이 나온지. 첫 번째 팬게임은 이런 엘리멘트 있잖아요. 아 이런 뭐 이런 것들 다 코루틴으로 했습니다. 코루틴 수동으로.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 팬게임 버그 많은 이유가 막 코루틴이 실행되다가 막 도중에 끊기고 이래가지고 메뉴가 내려와야 되는데 메뉴가 안 내려오고 메뉴가 뭐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코루틴 관리는 잘해야 돼요. 내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두 번째 팬게임부터는요 요거 나투인 구입을 해서 지금 뭐 잘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그거 같아. 저기 마리오 버섯 같아. 뭐냐 니들. 안녕하세요 재민TV입니다. 일단 맞긴 맞는데 저기 버섯 같아. 식물입니까? 로켓단이라고? 그래? 그래도 야 없는 거보다 낫다. 없는 거보다 낫네. 아무튼간에 뭐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재민이가 나오면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세 명이 한 세트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자 일단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대사가 문제입니다. 대사가 제일 문제야. 자 대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구조 자체가 자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요거죠 온토크 보이십니까? 온토크 할 때 그 초상화를 이거 센터만 맞게 돼 있어요. 센터만 그렇죠? 이거 센터만 돼 있죠? 자 지금 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제가 만든 건데 유닛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거기에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실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그런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그래프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좀 생뚱맞네. 저거 튀어나온 거 제가 어제 정리 안 했군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정리 안 하면은 또 이게 병이 도져가지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꼭 정리를 해야만 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정리병이라고 하죠? 띠용. 아니면 대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게끔. 아 앞으로 오게? 야 그것도 해준단 말이야? 야 그게 더 어려운데? 아 대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게? 근데 난 일단 애니메이션만 해보려 했는데 일단은 애니메이션 먼저 해봅시다. 어휴 이거 전선 복잡한거 봐요 이거. 그래서 요거 실행하는 걸요 지금 스프라이트 네임을 지금 요거 센터만 받게 되잖아요. 센터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재민이 위치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스프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때 누나가 말할 때는 누나가 움직여야 되고 삼촌이 말할 때는 이거 삼촌이 움직여야 되고 지금 그거를 여기 안에서 구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결벽증? 결벽증까지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약간 그 정리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친구 그 대학교 근처에 지금 친구 집 원룸 이제 스타트 하려고 이제 딱 들어갈 때요 그 친구 집 보통 좀 지저분해. 여러분 그 대학교 친구 중에 그 꼭 이런 친구 있어요. 집 안 치우는 친구. 한 보면 이제 그 책하고 옷하고 다 저기 바닥에 널브러져가지고 바닥에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이제 청소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방문하면은 제가 다 치웁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 친구 나중에는 일부러 불러 청소해달라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수투 갓겜. 진짜 제가 대학생 때 수투 스타크래프트 2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아마 그때 살짝 건초염이 왔을걸. 건초염. 손목 나간 거. 무튼간에 아 그래서 요거 지금 그 요거 이름을 스캔해 가지고요. 이름이 누나면은 그래서 요 스트링을 제가 두 개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누나.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제가. 어쨌든 뭐 리틀베리 숲에 나오는 애들은 그냥 뭐 애기하고 뭐 누나하고 삼촌밖에 모르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왔었나요? 정확한 그 본명이 있었나? 리틀베리 숲에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냥 뭐 재민이, 누나, 삼촌 그냥 뭐 이렇게만 쓸게요. 네. 그래서 일단 렛츠 토크. 토크는 하긴 해. 토크는 하긴 하는데. 아, 토크는 하는데. 스트링 브랜치. 요거를 제가 그 스위치로 빼겠네.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아닙니다. 갖고 싶기는 한데. 그건 아니고요. 스위치가 뭐냐?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이제 그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갈림길.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로 포인트.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누나거나 누나 아니면은 삼촌 아니면은 빈칸. 자, 요거 세 개 할게요.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 작동하게끔 하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태우고요. 지금 요거 전선 두 개 있죠? 컨트롤러. 디폴트가 요로 가셔야 돼. 디폴트 요로. 자, 뺏겨 이제. 그 다음에 빈칸은 그냥 나가세요. 됐어. 자, 그럼 일단 요거 두 개는 이행됐습니다. 자, 이관 되었고, 빼고. 아, 값을 내야죠? 값은? 이름이었나? 잠깐만. 아, 맞다. 잠깐만요. 요거랑 이름이었지? 아. 이름이라. 일단 이름 넣자. 이름 넣어보자. 일단 이름. 이름이 없거나, 잠깐만. 이름이 없거나, 아니면은, 물음표다. 아야. 물음표도 다 그거 하는데.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하지? 독백일 때. null, empty. 오! 야, 이런 것도 있네. null, empty일 때. 좋다. 이런 게 있구나. null이랑 empty일 때. 이럴 때도 그냥 나가거든요? 그냥 나가요. 아무튼 오케이.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주고. 물음표일 때? 그때 하기는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스위치 하나를 더 둬야겠네. 스위치 하나 더 두자. 스위치 하나 더 둬서. 요것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not equal. 아니다. 일단 갑시다. 일단은 아까 했던 요거. 초상화가 있냐 없냐? 초상화부터 먼저 볼게요. 초상화가 비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고요. 넘어가지고요. 이렇게요. 잠깐만. 이럴 거면은 이거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니?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아, 이거는 알아서 볼트에서 만들어 주는 거네. 디폴트는 이제 실행하는 거고요. 실행. 자, 조금만 그래프 늘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엄청 복잡해지네요. 아이고.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초상화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것도 아니면은
그 다음 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봅니다. 이름 봐요. 이름인데 누나와 삼촌. 요거 두 개. 누나 삼촌. 디폴트 잠깐만. 없는 것도 그냥 넘기지. 넘기고 요거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요.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누나와 삼촌일 때 로직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자 누나. 자 근데 누나는 요거 NPC 페이스 레프트인데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프리핍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NPC 스프라이트 레프트라고 그냥 변수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 자 넣어주시고 하나 더 할게요. 아 이거 지정해야 되는구나. 죄송. 이거 할게요. 할게. 자 레프트 자 넣어줬어. 여기는 라이트는 삼촌. 자 삼촌 넣어주시고 삼촌 오브젝트 해서 이거를 여기에서 변수로 끌고 오면은 깔끔 해결. 스프라이트 레프트 뿅. 아 됐다. 네임 데이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포트레이트 짠! 오케이 굿. 요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해서 요거는 라이트 해서 또 가져와야겠네 데이터를. 와 전선 장난 아닌데 지금. 오케이 요거는 삼촌. 됐습니다. 엄청 복잡하네요. 요거 두 개 한 다음에 요거 두 개 끝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이거 상호에 따라서 그게 있어요. 몇 가지 애니메이션이 좀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그냥 토크 다운 하자. 그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솔직히. 야, 뭐가 이거 복사할게요, 이거 토크 다운. 토크 다운. 자, 너 이거 너 이것도 따로 했구나. 자, 레프트 뭐라? 변수. 변수. 됐어? 이렇게 해주고요. 합선 될 것 같네요. 합선 조심해. 합선 합선 조심해야 돼 진짜. 잘못하면 스파크. 됐나요? 자 두 개 다운 됐죠. 그러면 끝났어. 자 애니메이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아웃풋으로 들어가시면은 됩니다. 됐어. 자 요것이 바로 제민 패밀리 스프라이트 토크 애니메이션 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됐죠? 와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일단 뭐 지저분한 걸 둘째치고 잘 돼야죠. 뭐 가보자 합시다. 세이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오늘의 골도는 과연 까보도록 하죠. 아 잠깐만요. 우리 누나하고 삼촌 데이터 없잖아 지금. 아하 시작부터 이거 시작. 이게 시작이 어? 저기요? 누님? 삼촌? 재민이 어디다 버렸니? 야 재민이 버렸어. 헐. 성장했네요. 뭔 성장이? 어? 설마 둘 중에 한 명 재민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결국 집을 나간 건가? 아 삼촌 이제 이 농촌에서 못 해먹겠어 하면서 난 이제 유튜브 할 거야. 결국 유튜버로 나갔네. 아무튼간에 일단 버그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버그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커뮤니티 매니저 어딥니까? 여기에요.
보도록 하죠. 자, 파스가 문제네요, 이쪽. 이거 데이터 뭔데? 아, 빈 데이터라고? 아. 아니, 아까는 잘 됐으면서 왜? 어떻게 뭐, 나도 이거 조금 의심스럽게 했어. 요거 다 뺄게요. 에이씨. 다 뺄게. 다 빼고. 이거 스윙, 뭐, 토크, 필 없어. 이것만 할게, 일단. 이것만. 간단하게 요것만 하겠습니다. 와, 완전 심플해지는 듯. 됐어요. 이렇게 당겨주면 돼. 사실 이게 뭐냐면은 그 약간 살짝 눌리는 듯한 느낌이고, 아까는 뭐 위로 살짝 그 뭐지 약간 슬라임 느낌이었는데, 슬라임 느낌보다는 그냥 내리는 느낌으로 할게요. 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세이브하고요. 다시 할게요. 오케이. 네. 아무튼간에 고. 재민이 유령살? 자, 이번엔 될까요? 됐어. 아! 안녕하세요? 재민TV입니다. 방금 재민이 살짝 흔들렸죠? 요게 그 토킹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일단은 오케이! 지금 버그 없어. 지금 버그 없죠? 에러 없죠, 지금? 자, 그럼 일단 오케이. 앉아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그 누나하고 삼촌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 그거 한번 볼게요. 이거 바꾸자. 형, 운동 안 하고 여기서. 뭐하고 싸돌아 다녀? 오케이. 입이 험하네요, 재민이. 우리 재민이 입이 험하네. 그 다음에 요거 다음이 누나구요. 누나 스프라이트 넘버링이 몇이었지? 좀 봐야겠네. 누나 스프라이트가 몇이었지? 요거 봐야 되고. 어디 보자. 누나가 33번대. 33번대랑 34번대네요. 오케이. 일단 33번 넣자. 33번 NPC 33번 넣고요. 누나. 이분은 상당히 유명한 오르기 하나 있습니다. 언니 틴트 모스터. 있는데, 자, 지금은 모둥님한테 말하는 거니까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재민아, 말 좀 잘해서 해. 우리 말지도 몰라. 이게 누나가 살짝 좀 약간 그 조심을 하는 그런 캐릭터 같더라고요. 이거 해주고. 뭐? 내일 한다고? 뭐? 내일 또 먹는다고? 뭐? 재민이 무엇? 아무튼 오케이. 자, 누나 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띄운 다음에 요거 1번하고 지금 3번이잖아. 솔직히 지금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요거 순서는 어차피 이 설을 따라 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삼촌. 삼촌. 그래. 삼촌은 무슨 말 하지? 마침 잘 됐네. 잘 왔느랍다. 만났네. 잘 만났네. 우리 남은 감자랑 당근이 있는데, 갑자기? 당근이 있는데. 좀 보겠나? 오케이. 일단 뭐 이렇게 합시다. 아니, 갑자기 여기에서 감자랑 당근을 딜링한다고? 삼촌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NPC 35번이죠. 말릴지 말고 포상만 찍을대요. 포상? 와, 야 뭐야? 아니 안 돼. 갑자기 그러면은 제 누나 스타일 이상해져요. 야, 아니 여러분들 제 원작 느낌을 지키자. 야, 그거 좀 너무 위험하지 않냐? 나 뭔 말인가 했네. 이걸 바꾸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단 뭐 일단 뭐 재민이 해볼게. 재민이 뭐 재민이 해보고 재민 그냥 재민이네요. 재민이랬네요. 재민이 그냥 재민이랄까. 그냥 재민. 그리고 이거는 NPC 33번으로 32번으로 하면요 재민이가 화를 냅니다. 맞나? 맞네요. 32번. 아, 삼촌. 눈치 없게 갑자기. 오케이. 야, 근데 이런 데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이런 용은 확실히 이제 모든 느낌을 잘 살리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께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건 별로 쭉 약간 꺼리거든요. 살짝 아시지만은 내가 이런 뉘앙스의 약간 이런 좀 약간 좀 위험한 단어는요 제가 빼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나 사나 멋이워.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돌렸죠. 지금 이거 다이얼로그 캔버스 안에서 인물은 일단 재민이랑 누나랑 삼촌이랑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자, 요런 거는 그 재민 패밀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요게 잘 돼야 돼. 한번 잘 되는지 보긴 합시다. 삼촌 대단 틀림. 마치가 아니고 마침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야, 마치가 누구냐? 일단 그냥 보자. 못하았네요 소리. 자, 형 운동하라고 여기서 뭐하고 살다냐? 와우. 오 된다. 오. 자, 지금 이분이 움직이고. 이분도 움직였죠? 오, 굿. 우리 말지도 몰라. 삼촌. 야, 근데 왜 작아져? 잠깐만요. 야, 얘네들 말을 할 때만 작아지는데? 잠깐만. 예? 말을 할 때마다 작아지는 건 무엇? 잠깐만. 이쪽 소스를 봐야겠네. 제가 숙제였거든요, 숙제. 숙제한 코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애니메이션이에요. 숙제를 하긴 했는데 오더미 썼다. NPC 애니메이션 말하면 몸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우. 그럼 말을 많이 하면은 낙고만 되나? 띠용. 농부아재 말하기 쑥스러워서 나왔는데. 농부아재. 아 진짜. 야, 농부아재 미연식 거라. 그거 아니다. 이거 뭐시죠? 이거 스케일이 이거네. 1이 아니고 곱하기 1.1F가 돼야 돼요. 그럼 나 이거 살짝 바꿔야 되나? 1.1F. 애는 됐어요. 애는 됐고. 요것도 다 트윈에서 쓴 겁니다. 다 트윈 쓴 거고요. 어디 볼까? 이게 보시면은 1.1이 원래의 기준이었고, 그럼 얘가 1.2가 되고, 얘는 0.9가 아니고 0.85쯤 되겠네. 1.15가 아니고 1.15. 9.95 9.92. 0.98 0.2가 아니고 1.2. 얘는 6 3. 그냥 이 수치는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그 머릿속에
제 애니메이션 돌려보면서 이 수치를 정하는 겁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예. 다시 밥 먹으면 커지냐? 무슨. 아, 그거 생각난다. 저기, 뽑기에서, 그, 물 먹으면은 커지는 공룡. 그, 약간 젤리 같은 거. 야, 그거 생각나네. 그거 언제적 공룡이야. 아유, 씨. 아재요. 아재요, 아재요. 막 고마워서 아재요. 이거 95네요, 95. 0.95 되고요. 아, 이거 약간 헷갈리네. 이것도 95가 돼야 돼.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지? 얘는 1.195. 1.195. 아니지! 얘는 더 큰 거야! 이렇게 크셔야 되고요. 얘는 크고, 1.1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얘는 1.09. 오! 0.09. 이렇게 돼, 이렇게. 얘는 1.13. 0.98? 0.98이면은 여기에서 0.1만 더 합시다. 1.0. 다 여기에서 1.0만 더 하면 돼. 아, 너도 1.08 됐다. 세이브 하고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개구리알? 아니요, 개구리 아니고 그냥 그 그냥 옛날 뽑기가 있는데 그 물 먹는 공룡이 있었어요. 뭐 그냥 옛날 거. 요즘 시대 없겠지.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거 요즘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요즘도 그런 뽑기 있다고? 야, 근데 요즘 뽑기 그 일본에서 건너온 거 있잖아요. 야, 그런 것들은 비싸더라. 뭐 무슨 뭐 열쇠고리 하면서 뭐 무슨 이상한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뽑기 그거 되게 큰 거. 그거 뭐 기본 뭐 2,000원 뭐 3,000원 먹더만. 와, 형 운동하려고 여기서 뭐하고 찾아다녀? 아, 됐다. 재민아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말지도 몰라. 오케이. 맞지, 잘 만났네. 우리 남은 감자랑 단거 있는데 좀 보겠나? 아, 삼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야, 근데 너무 통통 튀어. 뭐 하십니까? 이거 너무 튀는데? 저기 뭐 슬라임이야? 약간 너무 슬라임입니다. 조금 이 수치를 좀 줄여야 할 듯. 이게 Y축을 제가 이거 0.85인데요. 0.85 너무 크니까. 0.85면은 0.2를 뺐다는 얘기네. 0.9. 0.95. 0.95 해주고, 28, 13. 오케이. 자, 이거 너무 높거든요? 와, 인간형 슬라임! 이거, 대살 칠 때, 요거 살짝 흔드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약간 그, 트위터에서 참고를 하긴 했는데, 아, 그래도 그 느낌을 잘 안 사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은 뭐 미연신들 중에서 그냥 이런 애니메이션 없는 미연신도 있긴 해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게 있으니 첫 번째 팬게임이나 두 번째 팬게임은요 제가 다 이렇게 그 대사 애니메이션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아, 그 아이템. 야, 너무 아이템 좀 약간 슬라임 같은데. 아무튼 뭐 조금만 줄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 1.0을 줄이. 1.0을 하자. 1.0으로 하고 얘가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줄었다가 늘어나고 다시 이제 원선 복귀 하는 겁니다. 줄었다가 늘었다가 1.2, 그 다음 0.8, 1.15. 야, 애는 원래랑 0.2밖에 차이 안 나고, 얘는 원래랑 0.05. 아, 많이 차이 나네. 아, 오케이. 얘 좀만 늘리자. 12.5. 1.2. 오케이. 얘도 5라고요. 0.5 차이. 0.5 차이. 1.5 차이, 0.5 차이. 오케이.
사실 솔직히 지금 이런 거는요 안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어요. 시행착오. 자 일단 요거 되면요 일단 오늘 미션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자 추가 미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추가 미션. 자 형 운동하는 위해서 뭐 하고 살았냐? 재민이, 재민 이렇게 했죠. 누나 우리 맞을지도 몰라. 맞아 잘못 왔네. 아 오케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삼촌 눈첩씨 갑자기 이렇게 했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굿 좋아요. 이야 야근이다. 스타트 할 때 그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테란 유저거든요. 아무튼간에 좋습니다. 테란 사기 테란. 자 그 다음에 오늘 추가 미션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NPC 몇 명 넣었지만은 아직 우리 BGM 아 그러니까 이제 각 그 NPC마다요 그 고유한 배경 사운드가 존재합니다. 자 그거 시스템 오늘 해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NPC 음악이 다운로드 어디 보자. 이거 빼고 요거 총 4개거든요. 총 4개. 자,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재생 목록 탭을 추가하고 한번 실행시켜 보죠. 일단 누구 건지 한번 보자. 잠깐만. 아, 맞다. 나 그거 걔 안 했네. 잠깐만요. 우리 체크 플리즈 넣자. 체크 플리즈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리시빙. 네. 해병 없어요? 어? 혹시 테란 유저? 잠깐만 제가 지금 체크 플리즈 OST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이름 먹었나봐. 그래서 이거를 좀 녹음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복사해서 두루두루 바이오닉 사랑 크. 역시 테라 하면 바이오닉이지. 그래서 저는 그 상대가 프로토스여도 저는 바이오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려웠지만 뭐 이도도 있었어. 저는 여왕님 좋아요. 필리아 여왕님. 그 여왕님 알 텐데. 아무튼 뭐 같은 여왕님 맞긴 맞지. 필리아 여왕. 필리아 형님 이번 팬게임에 없어서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원래 여기에다가 그 모두님께서 하셨던 작품 중에서 그 요포 키우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모두님 그 방송하신 분들 그 방송한 거 보신 분 아시면요 이거 요포 키우기 가 있었어요. 하신 게 있었습니다. 요포 키우기 이거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이거 요포 키우기도요 이거 테일즈샵 필리아 여왕님 그 나온 회사 맞습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제가 원래 이분 놀랬었는데요 예 장르가 똑같아서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우리나라 게임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다 하고 장르도 일단은 미연시계 같은 거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겹쳐요. 심지어 이거는 팔고 있었단 말이지. 돈 받고 팔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요포를 뺐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필리아 여왕님도 거그와 동일 선상으로 넣을 수가 없다는 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다. DP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DP 맞아요. HDMI 아니죠? DP입니다. 아 뭐래? 아 재미없어. 네 저 그 모동님 방송 본지가 이제 약 7년 차? 한 7년 차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모동님 팬케인 개발 108회 차고요. 일단 재민이 패밀리 완성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 미션으로 그 각 NPC마다 이제 배경음악 까는 것도 해볼 거예요. 아재요. 수익 안 내면 이제 창자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그 솔직히 2차 3단도 허락 맡아야 돼요, 여러분들. 맡아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배포까지 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돼요. 아 뭐야 개꿀잼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좋은 반응 감사해요. 솔직히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는데. 자 아무튼 지금 일단 이거 한 개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목록에 다 집어넣어 보고 일단 첫 번째 NPC 누굽니까? 이거 아직 그 시험 버전인데 들리세요? 요거는 그 바카나 품의 파이브. 이거는 아 우리 발디쌤. 아 발디쌤 음악이고요. 아 이거 그분이죠. 이거는 모니카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티페리트.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은요 아까 지금 그거 체크 플리즈 포함해서 네 총 다섯 명입니다. 오케이. 네 다 리믹스 다 싹 다 리믹스 한 거고요. 요거 우리 작곡가 지금 서브 작곡가 분 지금 깐풍기 님이신데요 그분께서 다 리믹스를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고생하고 계시지. 그리고 체크플레이즈 음악은 지금 제가 녹음 안 했지만은 딴딴 딴딴 따라란 큐! 요거죠. 와 근데 이거 요거 BGM은 진짜 와 좋다. 엄마는 안 만들어도 혹시 나한테 있나? 좀 찾아볼게요. 이거 체크플레이즈 이거 내가 버린 건지 어떻게 이거 보완을 한 건지 잠깐만 이거 음악에다가 그 체크만 치면 돼. 체크 플리즈. 아 뭐야 있네. 아이 뭐야. 아이씨 있었네.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이거 이씨. 요거를 파일 위치 열기. 아 모드 팬 게임에 보냈구나. 아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뭐야 이거? 야 슬램이 왜 있어 여기? 오니 슬램이 있다고? 어이! 어이, 이거는! 어이, 어이, 어우, 네, 알겠습니다. 그걸 리믹스 하는 거는 허락 안 맡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 유튜브에 따르면은 2차 창작은요, 뭐,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음악 저작권에 따르면은 리믹스 같은 거는 뭐, 괜찮다고 하던데. 그 원작을 아예 그냥 그 개사를 해서 부르는 거는 그건 안 되지 않나?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리믹스는 아마 허용될 거야, 리믹스는. 글쎄, 그걸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얘기가 다르겠지만, 요거 NPC를 합시다, NPC. 세 번째, 3차 팬게임. 3차 팬게임, NPC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다운로드 한 거, 요거 4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체크 플리즈까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헷갈리니까 이름 바꿀게요. 이름 바꾸겠습니다. 일단은 뭐 돌려보죠. 잠깐만. 네 개발 음악. 역시 슬램이 최고네요. 이분들 역시 슬램 좋아하신다니까. 초창기 때 모독님 영상도네 초창기 때. 야 그때 진짜 뭐 술래미 뭐 남부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첫번째 팬게임에서도 이제 그 찰스 바클리가 나왔었죠. 뭐 그랬다 이거야. 뭐 나름 뭐 재밌었습니다. 뭐 술래미 이야기 할 때. 근데 그때 첫번째 팬게임 할 때 모두님 뭐 골 잘 넣더만. 요거 체크플리였죠. 이거 NPC BGM 넘버 체크플리즈 넘버2였지? 넘버2 넘버2 그리고 요거는 넘버6 요거는 넘버7 다른 버전이 뭐지? 아 이거 그거다. 이렇게 하고 픽스가 뭐지?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픽스가 뭐지? 안 들린다 바꿔서.
아, 첫 번째 거? 오케이. 01번. 아, 뭐 좋습니다. 네. 만능 슬램. 무료 팬게임. 근데 여러분은 팬게임은요, 무료 해야 돼요. 예. 뭐, 이제, 나의 팬게임도 아니고, 어? 아니, 생판, 남이잖아요. 어찌보면 이제 모노님은. 여러분들, 뭐, 제가 팬게임 만든 해서, 뭐, 모노님이랑 정말 뭐, 친분이 있고,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DP입니다. 아, 똑같은 레벨이야. 뭐, 나랑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 사운드에다가요 그 BGM 넣고 요 BGM에다가 그 폴더 하나 더 둬서 제가 NPC라 할게요. NPC 주정 관계라고.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 맞나? 야 뭐 모동님이랑 이제 요 DP와 관계는 주정 관계인가? 뿅. DP들 중에서도 어나더 레벨이십니다. 어나더 레벨은 뭐야? 아 근데 지금 요거 중에서 지금 사운드 중에 저거 뭐냐 저 체크 플리즈 사운드가요 지금 용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풀 사운드라 가지고 아 용량 꽤 많이 들어가네. 넣지 말고 그랬나. 이게 지금 mp3 파일인데요 요소한게 체크 플리즈만 지금 50메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간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네. 우리가 돈을 주는데 의림. 그러네. 그러네. 야, 돈은 우리가 주는데. 아, 아무튼 네. 네, 미안 님 팔로우. 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팔로우 한 명 분 저에게 정말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땡큐. 감사해요. 저도 모독 얼굴 슬램이 합성해서 보내고 싶어요. 왜 그래? 요즘도 슬램 흥합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 이제 영상 도네가 그 방종 할 때만 하신다 해가지고요. 이제 아마 그 영상 도네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아닌가? 그것도 아닌가? 뭐 어제 하신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무튼 가네. 네. 일단 그래서 제 PV 2차 PV 영상은요. 그냥 뭐 영상 도네를 하는 방종 때나.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게 조금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그 2차 PV 영상을 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일단 그 점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일단 뭐 안 되면 제가 클립 따로 탈까? 뭐 누군가 클립 따겠지? 일단 제가 PV 영상 중에서 클립 안 따는 거 없습니다. 다 있어 클립은. 방전되려면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클립 따두고요. 뭐 클립을 어디 뭐 공지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에는 안 할 듯. 제 유튜브에는 따로 제가 그 반응은 안 올려요. 모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셔가지고. 아, 어떡하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거 BGM 사운드를 자 사운드 매니저 가셔서 간만에 BGM 건드네요. 여기 BGM 있죠. BGM 클립 로비가 음악이 3개 있고요. 그 다음 게임도 이게 그 음악이 3개 있어요. 아 이거 게임 음악 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NPC 자 NPC 1번 이렇게 해야 되나? NPC 1번? NPC 아니다 아까 우리 그 미트 넘버라 하자. 고기 넘버 아니에요. 만나다의 그거예요. 자 이거는 10번 요거는 20번 뭐야 어디갔어? 응? 응? NPC 20번이었어 NPC 20번 NPC 20번 그냥 잠깐만 이거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야 타임 맞춰 타임 맞춰 NPC 30번 골미님, 그냥 트위치 클립으로 용도해서 다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클립, 그거 1분 돼요? 클립 원래 30초 아니야? 클립이 1분 돼요? 아니, 뭐, 클립 되면은 내가 클립을 올리고. 클립을 영상으로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지.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가지고. 돼요? 업로드 돼요? 영상 업로드? 뭐 이게 있던데. 아 그리고 맞아, 그 모두님께서 다시 보기 지우면은 그 클립이 나올 때 그 옆에 나온 채팅방 게이트도 아예 그냥 날아가더라.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그래 이상하더라. 내가 그 반응 그 클립 보는데 옆에 채팅방 그 안 보이는 거야. 보아하니까 그 다시 보기 지워진 거는 그 채팅방 데이터 뭐 그것도 날아간다더라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혹시. 어, 야, 나 게임 3 안 넣었는데. 아하! 게임 3 안 넣었는데. 이거 넣 아, 순서 되네. 순서 변경되고요. 일단 오디오 클립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립이죠? 네. 저희 방송에 영상만 띄어서 클립 따죠. 아, 우리가 방송을 켜서 방송 켜서 우리가 지금 영상을 이렇게 그 풀로 띄어둔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저기 보내자고? 그래요? 아,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하네. 어. 채팅도? 아, 근데 그거 할 때는 우리 저기, 그 채팅 꺼야지. 우리 채팅 보여주면 갑분싸지, 갑분싸. 정식 그 PV 영상인데.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자, 아무튼 간에. 와 이거 데이터 무거워서 이거 안 들어간다 이거. 에이씨. 영상 업로드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영상 업로드 잠깐만 일단 이거 놓고요. 이게 데이터 워낙 커가지고 아 이거 좀 자를까? 여러분 이거 좀 자르긴 자를 것 같은데. 제가 곰 녹음기 있어요. 곰 녹음기 있긴 한데 저거 데이터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아무거나 자를 수 있나? 녹음된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녹음 버튼 눌러서 녹음을 시작해보세요. 이건 녹음된 거 아니면은 다른 거 안 되나요? 잠깐만 녹음 장치 녹음 대상 PC 스피커 마이크 설정 라인 이거 어떻게 했지? 나 이거 새로 깔아서 잘 모르겠네. 볼륨 및 시스템 소리 끄기. 아무튼 된다 들려오네. TV풀 모독의 다이어트 팬게임 PV. 야 PV 야 TV풀 죽지 않았냐? 진짜 TV풀 저작권 싹 다 깡그리 무시하는 그 TV풀. 아무튼 간에 일단 요거 끌게요. 이제 끄고 잠깐만 이거 체크 플리즈. 지금 이 사운드 파일이요 무려 50메가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단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지우고 너무 커. 이렇게 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재생을 시켜가지고요.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운드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운드 주의. 지금 볼륨 줄이세요. 볼륨 줄이세요. 좀 약간 줄이겠습니다. 볼륨 줄이고 저는 제 남대로 녹음을 좀 할게요. 자 녹음 들어갑니다. 싫어요. 아 그러면 크게 듣든가. 자, 들어갈게요. 녹음 안 해도 할 수 있는데요. 에? 녹음 안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잠깐만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나 녹음 안 하고 자르고 싶어. 이건 너무 길어요, 솔직히. 녹음 안 하고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올리면 되나?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게, 그, 파일 블로기가 없어요. 파일 블로기. 구글에 노래 자르기 치세요. 엥? 이게 아니고? 설마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 뭐 그런 거 아니죠? 아,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구글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다운 아니야? 아 그럼 다행이다. 다운 아니면 들어가야지. 야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 좋구만. 노래 자르기 요거 말입니까 요거? MP3에 커트했어요. 온라인 MP3 커터 어디야? 어디 거야? 이거야 K-O네 요거네 요거.
근데 한국 거 들어보지. 왠지 외국 거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아. 오디오 커터 파일 선택 혹은 드랍. 와 쫀다 대박. 제노사이 커터. 야 어제 또 킹오파 하는 거 보고 깔깔 웃었잖아. 어제 보였어요? 어제 킹오파 하시는 거. 클라크 1대1 진짜 막상 가 그 자강두천. 와 의자 패는 거 완전 깔깔 웃습니다. 의자 패기 오졌다. 탓탓. 아 아무튼간에 요거 짜르게 된다 이거죠? 이거를 일단 들어봐야 돼 우리가. 소리 커. 소리 너무 커. 소리 커. 소리 이거 자르고 싶어요 잠깐만. 죄송 소리 너무 컸죠. 이거 소리 줄이고. 딴딴. 자 이게 루프가 지금 루프 파장 위치를 보면은 한 이쯤 되는 것 같아. 이쯤 여기쯤. 딴딴 다라단 딴딴 다라란 원 투.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사이드바로 움직이면은 얘가 꺼지네요. 여러분 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들을게요. 야 근데 지금 요것도 이제 8분인데 8분? 와 왔답니다. 긴거 보소. 너무 길어. 따라란 따다다단 따따따따따단 따따따따 핫 따라따라따따단. 주시고 딸 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지 모르겠어. 여기까지인지 용량 커서요. 내 지금 용량 너무 커서요. 조금 줄여볼까 합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거 무슨 노래였죠? 아 이거 모르십니까? 체크 플리즈. 아 체크 플리즈 원님께서 뭐냐 체크 플리즈 치니까 모든 영상이 제일 퍼스트야. 와 역시 대기업. 여자친구와 오붓한 데이트. 이거 치킨이냐 이거? 이트 디스 미트. 와 미트볼. 이거 거의 뭐 트롤 게임이야. 트롤 게임. 딴딴딴딴딴란. 요 음악이 길어요. 이게 엄청 길어요. 와 이 부분 클라이막스 부분까지 있어. 그래도 지금 이게 자르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클라이막스 부분. 아하 트럼펫 솔로 컴온. 저거 재밌었죠? 이게 재밌긴 재밌었는데 그 모도님이 막 이제 딴짓 하면서 막 이랬을 게 재밌었지. 이게 실질하면 아마 재미없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끝났다 이제. 한 둘 쑤시고 49초 49초 49초였어요. 그러면 2분 49초 49초 3초 네 49초까지 하고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자르겠습니다. 잘라내기. 됐습니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와 야 바로 나온다. 완전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2분 52초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파일 선택해주고 다운로드 아까 컸던 거를 다시 또 불러옵니다. 그럼 이제 확대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인트로 앞부분 자를게요.
인트로 앞부분 이거 잘라야 루프가 됩니다. 자 하나 됐어. 클라이맥스가 들어가면은 분위기 안 깨르나요? 아 무조건 들어야지 클라이맥스 부분. 이거 여기 여기 이거 못 봐요 이거? 이거 늘릴 수 없나요? 아 되네. 여기 뭐야 클래스 부분. 한 박자 쉬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됐어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돼요. 딱 끝나는 지점이 47.3초 구간. 다시 한번 보자. 부근만은 갓겜. 부근밖에 안 남은. 어, 갓겜했죠. 아, 쭈시 가야 되는데. 어, 쭈시 못 했어. 아하, 살짝 뒤에 들렸죠? 이거 그 올리는 거 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49.3초인데 아 49.3초인데 오케이 됐어. 자 잘 냅시다. 이거 보니까 미투볼 성공해도 영수증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미투볼 성공해도 영... 야 잠깐만요. 미투볼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그거 제보 주세요. 어, 우리 저희 미투볼 성공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은 우리가 지금 모르거든요. 어, 미투볼 세계 이후에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거 우리가 스토리 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어, 아무튼간에 네 감사합니다. 땡큐. 덕분에 어, 곰 녹은 게 안 쓰고 어떻게 잘 해결했네. 땡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아, 팬게임 개발입니다. 아, 정말 좋아요. 땡큐, 땡큐. 자, 자른 거를 가지고 와서 자, 그거를 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볼 성공해도 영수증 나오고 끝나요. 엥? 미트볼이 미투볼이 끄셨다! 이 말인가? 너무한데? 야 게임이 끄시라고? 그런데 그게 5,500원이 난단 말이야? 그거 에반데? 아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그럼 스토리 라인 너무 짧아요. 오케이 용량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가네요. 진짜 끝이라니. 그래 그 누구나 성공하겠지 싶어가지고 한번 우리 그 같이 그 뒤집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 야 그거는 양심이가 좀 아무튼간에 일단 지금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NPC 사운드는요 다 집어넣겠습니다. 야 근데 여섯 번째 사운드 뭔데 이렇게 작아? 지금 파장이 여섯 번째 것만 작아요. 이거 뭔데? 이거 그거지? 그 시연 연상이지? 오케이. 이거 그거야, 저거. 저 프린세스 메이커 5. 저거는 이제 막 스케치가 끝난 거라서요. 작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일단은. 됐어요. 1, 2, 3, 4, 5. 일단 뭐, 이렇게 해보죠. 나머지는 뭐 그냥 아무런 놓자. 나머지는 아무거나 일단 채워둘게요. 다 채워. 다 채워두고요. 다 채워 올리 가능? 안 되네. 그래 순서밖에 안 되네. 자 세이브 해주시고요. 됐어요. 자 이제 BGM 넣는 작업 해야 됩니다. 진짜 빠르게 밑에를 돌는데도 영수증 나온 거 보면은 그게 엔딩인 듯. 그게 그냥 내가 둘러봤는데 그 뭐지? 미트볼 3개를 한꺼번에 준 사람이 없던데? 뭐 저번에 우리 못 찾았거든요? 미트볼 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대박인데? 아무튼 간에 네. 자 커먼 매니저 가가지고요
커뮤 매니저 가서, 자, 만약에, 여긴가? 여기인가? 아, 아닌가? 음악을 구분해주는 그런 로직이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요걸로 하죠, 요거. 자, 여기다 할게요. 여기. 맞나? 이걸로 하면 될까요? 월드 라스트 타임. 초이스. 아, 맞네. 요거 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사운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사운드 플레이. 이거 다 내가 만드는 거야. 자, 사운드 종류는 BGM이고요. BGM. 아니야. 대문자 앞에 대문자야. B. 이름은요? 자, 이름은 셀렉트 가져야죠. 골미님이 작가하셔서 그 뒤로 있죠. 골미님이 데드 상대 가품 맞으면 돼요. 데이터 없어. 제가 경험 회복이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없어. 띠요. 아따. 지금 나 뼈 때리는 거지? 어? 이씨, 나 데이터가 없는데 내 머릿속에 그 데이터가 없다고. 어? 연애 경험이 풍부한 골매님 그 반대라고. 이씨, 없다고. 내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다고.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때리지 마라. 없다고 해줘. 아, 아무튼간에 네. 이거 어딨지 이름? 여기 있죠? 네임. 네임으로 해야 되나? 아, 아니야. 굳이 네임을 할 필요 없고요. 네임으로 할 필요 없고 우리 데이터 있죠, 이거? 이거 미트 NPC 아이디 요거 가져옵시다. 크흠. 2D라면 있는데요. 저기요? 2D도 포함시킵니까? 아, 그래? 아, 뭐 아, 2D 아, 인정. 예. 네. 아, 미연 씨 그래요? 뭐 미연 씨 만약에 뭐 사전 지식이야 뭐 풍부할 수 있지. 아, 그래. 오케이. 사전 지식 인정합니다. 예, 인정. 자, 스트링. 오늘도 연애를 글로 배웁니다. 자, NPC랑 요거랑 자, 콘캣을 합시다. 콘캣. 자, 콘캣. 요거는 따로 그 지금 스트링 결이 아니기 때문에 투 스트링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따딴. 됐어. 갑자기 마리오 60 타고 싶네.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요거랑 합치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를 이제 BGM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하. 차원을 낮추자. 그거 모동님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차원을 낮추면 됩니다. 차원. 한 차원 낮추면 돼. 네, 이게 차원을 낮추는 말이 살짝 좀 무서워. 야, 차원 낮췄는데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니냐? 마치 스틱스 강처럼. 살짝 무서운데. 자, 아무튼 요거 각 NPC의 NPC BGM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되었는데 자, 다만 지금 이 BGM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BGM이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으면은 일단 실행시키면 안 되거든. 상관없나? 일단 한번 해보긴 하자. 다시 새로 그 재생을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제 그 사운드 가지고 있는 티페리트 부탁하겠습니다. 티페리트 나와주세요. 오케이. 마리오 24 리믹스인가요? 네. 마리오 24. 어찌 보면 마리오 3D 마리오 중에서는 또 하는 건 그 어떤 게임이었죠? 되게 재밌었어요. 자, 한창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중에 작은 키의 소녀와 마주치게 되었다. 비전 나나요? 잠깐. 오, 나온다. 오, 대박. 나와. 나오는데 사운드가 좀 작게 하나? 테트리스 하이.
아, 젠장. 이거 다시 처음부터 돌리네요. 아, 네, 예상이 맞았어. 이거 대사가 넘길 때마다 계속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아예 지금 새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줍시다. 좀 사운드가 작은 것 같은데요. 저거 내가 뭐 볼륨을 키우든가 해야겠다. 지금 세이브 파일에서 지금 BGM 사운드가 몇입니까? BGM 사운드 0.1이네요. 이거 한 0.5로 늘릴게요. 0.5. 나중에 이거 그 BGM 파일 싹 다 모아가지고 그 볼륨 크기를 맞춰야 돼요. 각자 다 지금 그 BGM 사운드마다요 볼륨 크기가 달라요. 약간 그래서 그런 듯. 아무튼간에 이거 사운드 매니저 그래프를 보고요. 지금 여기에서 BGM 플레이가 있는데 이미 실행되고 있으면은 실행시키지 마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여기 안에서 하죠. 자, 오디오 소스. 뭐 디오니시스? 너 때문에 흥이 깨졌다. 책임져라. 예. 저는 체크 플리즈 하니까 페이브 플리즈 떠오르네요. 아, 페이브 플리즈. 문어를 하면은 여권? 여권. 여권 열어우. 아, 그것도 되게 재밌었지. 아재요. 아재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플레이? 이제 플레이 있나? 이제 플레이. 그 다음에 요거를 자 if문으로 받은 다음에 자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자 볼게요. 어? 요거 어디냐? 아, BGM 플레이어 있네. BGM 플레이어는 딱 하나입니다. BGM 플레이어가 지금 실행 중이면은 하지 말고 펄스일 때만 실행시켜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요거는 그 프리펩이기 때문에요. 여기 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수정해줘도 모든 씬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하. 알았어.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거 볼륨 높아지나? 볼륨 0.5인지 일단 확인부터 해볼게요. 얍. 자, 볼륨 보겠습니다. 0.5. 맞네. 0.5네. 오케이. 오, 오케이. 안 끊긴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 티플리트죠. 티플리트도 나름 잘 그렸어. 단단단단. 혹시 이전에 관리자로 이름 본 적 있어? 관리자가 뭐지? 오케이, 굿. 오호. 야, 역시 이거 리믹스 정말 깔끔하게 잘했단 말이지. 아, 그리고 종료했을 때는요, 요거 BGM 줄여야 됩니다. 그거까지 해볼게요. 자, BGM 줄이는 건요, 그 BGM 페이드 아웃이라고 명령어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실행이 돼요. BGM 페이드 아웃, 요거거든요. 좋아요. 자, 페이드 아웃까지 확실하게 처리하고요. 한 번씩 둘러보고, 아,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나가는 거. 여기 있죠? Return to Lobby. 여기 있죠? Return to Lobby. 요거 해준 다음에. 자, 사운드 소스 가져야 돼요. 여기서, saved. 사운드. 어? 없네? get saved. 아, 어플리케이션 쪽이지? 사운드 매니저. 자, 가지고 와서 얘한테 variable 오브젝트 set 오브젝트 is paid out을 true로 돌립시다. 안 돼. 아, 그래요? 좀 더 방송 보고 싶으세요? 아, 이건 지금 엄청난 칭찬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이제 실제로 그 대사 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는 때가 딱 지금 적당해. 아니다. 야, 우리 배경 그려놓는 거 해야 된다. 아, 배경 그리기. 아우, 아, 홀리 쉣. 아, 배경 그려야 되지, 배경. 아, 배경 그리기가 살쪘네. 배경? 여러분, 배경 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유자지. 오늘 허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영상 편집할 게 살짝 있어가지고요. 아, 그거는 조금 무리. 자, 이렇게 하고 얘랑 이렇게 두죠. 세이브 해주시고요. 아직 그린 게 끝난 게 아니었어? 자, 봅시다. 뚜루뚜루. 지금 BGM 총 5명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디프레이터 먼저 보시죠. 이때는 안 나와요. 이때 나오죠. 야, 근데 지금 물음표 물음표인데 지금 BGM 들려오면은 바로 이거 스포일러 아닌가? 그지? 솔직히 스포일러긴 하네. 와우. 관리 세부 좀 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 BGM 좋아. 아, 사운드 굿. 자, 이렇게 사운드가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다음 주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크으, 야, 오셨다. 그럼 이제 티플레이트 만났으니까 여기에 이제 티플레이트 나오는 거야. 티플레이트가 요것도 어떻게 좀 빨리 해봐야겠네요. 저거 아이템은 제가 숙제로 할 겁니다. 그건 리믹스예요. 네, 리믹스입니다. 리믹스고요. 이거 어디 가서 못 구해요? 왜냐?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자체 리믹스 했기 때문이지. 작곡가 깐풍이님께서 하신 거고요. 제가 팔로워 한 분 그 들어가 보시면은 저기 그 깐풍이님 계십니다. 제가 팔로워 지금 딱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누구지? 아! 바로 체크 플리즈 들어보죠. 야, 체크 플리즈 기대가 되는구만. 근데 다음 팬게임부터는 가면 없어지나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와, 저도 그 저번주부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세번째 팬게임은 끝내고 생각합시다. 뭐야? 왜 안돼? 제가 뭐 넣었죠? 지금 값이 돼? 10을 넣었죠? 10 넣은 거 잠깐만. 10 넣은 건 맞는데, 아, 제가 그 뭐였더라? 요거 호감도? 호감도가 지금 한 개 올랐어요. 아, 지금 그게 그래 지금. 호감도 없어져야 됩니다. 호감도 있으면 안 돼요. 요거 호감도 시스템도 호감도 연동하는 것도 우리 따로 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호감도 연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따라서 호감도가 오르고요. 그건 다 이제 NPC마다 달라요. 예전에 만났던 그 숙녀분이 다가왔다. 와, 야, 사운드 너무 경보. 저기요. 야, 첫 등장 뭐냐? 무슨 전사요? 어? 존재감 폭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 같다. 와, 야, 이거 안 하면 맞겠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원래 앞부분에 그 인트로 있는데 제가 그 인트로 부분을 제가 잘랐어요. 이게 자르니까, 야, 이거 자르니까 빡세네. 놀라겠다, 야. 보자마자 터질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뭐, 잘 나옵니다. 네. 자, 다음 BGM은요,
다음 BGM은 40번대 아, 누굽니까? 우리 발지쌤 거의 최종보스 등장급이라고 진짜 BGM만큼은 인정합니다 저 멀리서 녹색 옷을 녹색 옷을 입은 머무리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반긴다 와! 어! 하이! 와! 아! 요거 BGM도 리믹스 해주신 거예요 어! 하이! 이분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요 그냥 오로지 수학 문제 푸는 겁니다 수학 문제 수학 문제를 잘 풀면은 이제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문제 난이도도 올라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50번 자 이거는 아 바꿔나가야 되겠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골반 오케이 다음에 배워요 어쨌든 뭐 오늘 다 했습니다. 한 번씩 점검해보고 또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요거 오타 있다. 자 지금 이거 BGM은요. 아 그냥 새로 만드신 건데 이거는 지금 테스트 버전 BGM이에요. 지금 뭐 작곡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발디 게임 이렇게 밝았나요? BGM 밝으니까 게임 밝은 것 같네요. 일단 뭐 그렇게 해주셨어요. 원래 저 BGM 그 수학 문제 풀 때 나온 BGM인데 그때 진짜 완전 약간 소름 돋는 정도로 그 뭐지? 그 실루폰 소리만 나왔거든? 그거를 살짝 좀 밝게 만드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요거는 제가 볼륨을 좀 올려드려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화나면 탁탁 소리만 나오나요? 화났을 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제가 못 정했거든요. 일단 그거는 기업 비밀. 왜냐면 그건 이제 시즌 이벤트일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자 오늘의 라스트 타임 누구십니까? 바로 두근두근 문예부의 바로 그분이시지. Just. 와우. 따따따따따따따따 됐습니다 좋아요 저스트 모니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자 두 가지 과제 했었죠 첫 번째 요거 자 애들 나오는 거 아 애들 나오는 거 보고 마무리하자 오늘 첫 번째 과제였으니까 아무튼간에 자 BGM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해 주세요 BGM 제가 막 넣었으니까 두루두루 저스트 모니카 절대 모니카 절대 모니카 크, 진짜 나중에 진짜 인게임 이제 방송하실 때 저분 나오시면 이제 반응 볼만하겠네요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패밀리 나오는 것들 오늘 하고요 그리고 패밀리에서 그 사람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돌아가는 거 요렇게 다 한 번씩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오케이 아주 굿 이거 의외로 쉬웠어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고 이제 각 NPC에 BGM 다 넣어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본인이 말 걸고 화내는 재민이 그러니까 욕쟁이지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네 땡큐 그래요 오늘 올일이라서 조금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큰 실수는 안 했어 뭐 다행이네요 네 내가 했나? 안 했나? 이제 뭐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올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 화요일이죠 아 내일 화요일 자 내일 화요일도 방송 하러 했습니다 화요일 요즘은 쉬면 안 돼 요즘 제가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돼서요 내일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